of me, Jack.와, 이게 시타 같나? 어, 레이더를 벌써 피냐? 하지만 안 뚫릴걸? 이거 6인치에 아, 150mm밖에 안 돼. 150? 160mm. 플린트가 너무 애매하게 일했나? 이 항적항 할 생각 없나 본데요? 저렇게 오는 거 보니까. 넬슨 치라고 예전에. 플린트가 안 쏘는데 스팟 뗀 애들이 없어서 그런가. 지금 콜로서스 빈집 같지 않아? 애들 다 내려왔는데. 계속 돌아, 계속 돌아. 캘리포니아는 안 돼. 제 대군 거의 아와급 아닌가? 중거리? 저기 있네. 여. 이제 항적항 올라나? 한번 팼는데 이렇게 가야돼. 루트 잘짜 강가에로. 이거
요. 잘 가고. 얘 마지막에 뇌격 기권했죠? 그럼 괜찮아. 좋을 거 없어. 두 번 만에 죽였습니다. 항모. 하우더 fuck. 오케이 했노. 근데 아와의 캘포 저거는 지옥이야 지옥. 일멜만이 항적한 신이었어. 아 그래? 침수 4개를 내야 속도가 빨라지는데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 뭐야 이 침수? 아니 뭐지? RNG 미쳤다. 인멜만? 아니 나 콜로서스 잡았는데. 8T 항무는 10T 항무를 절대 못 만나요. 왜냐? 10T 항무는 그 이 항무가 절대 안 잡혀요. 옛날에 진짜 지옥이었다. 그 10티어 4항무 방 잡혀. 수상함들 그 숨도 못 쉬고 뒤져야 됐었어. 이제 잠수함이랑 근데 항전 있는 거 보면은 잘 모르겠다. 그때 상황이 그대로 연출된 것 같아서. 이거 여섬 타고 들어가면 대공 안 맞을 것 같은데. 아즈마는 못해. 빼는데 썩뼈치 침수 어디? 침수 어디? 침수 어디? 그래도 약한 게 근데 콜로서스 탈 때 독항이나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개꿀 같거든요. 근데 또 이런 딱 한 가지 상황 때문에 얘를 계속 타게 되는 것 같아요. 얘는 얘도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
야, 이번 오늘 RNG 왜 이래? 카가급 티어는 안 돼요, 근데. 진짜 카가는 거의 전천후 항모나 다름없잖아. 근데 얘는 진짜 딱 강약 약강 그 자체입니다. 센 놈 만나면 진짜 얘도 숨도 못 쉬고 뒤질걸? 특히 독일 항모 철급 아 철갑 로켓 들고 오면 얘 뒤져야 돼. 반대로 뚫지는 못할 텐데. 난 아퀼라가 진짜 너무 좀 불쌍해. 이거 로켓을 한번 전환 박아 봅시다. 어, 내 킬도 볼 것 같은데. 이게 투사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깡딜러만 해도 길이 잘 박혀. 내 킬? 아하! 길다리 신. 히퍼 뚫릴 것 같은데. 히퍼까지 못 갈 것 같아. 미양모도 구축함 잘 잡죠. 승리에 일조를 잘 하지. 그거 영국 라운드 아니야? 미국 라운드는 그거잖아. 이렇게 도살하려니까 좀 빡세네. 히퍼씨 가슴 내 가슴 속에 당신을 넣고 싶어. 하지만 아와로 변경. 봐봐, 그냥 깡딜로도 딜이 들어가. 160mm라서 그 상부랑 주장갑대 상부 주장갑대 뚫렸는데 문제가 없어요. 아니 킬딸이 싫으면 확킬을 하든가. 울컥 울컥 속이 뻥. 아니 근데 진짜 대공이 약하잖아 얘 본체가. 근데 그 대공을 쓸 일이 없게 만들면 대공이 센 거 아니야? 가장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. 죽여버리는 거지 대공 쓸 일 없게. 카가 만나서 항적한 당. 카가랑 뭐 그 파르제펠 만나서 항적한 당하잖아요. 그러면 올 게 왔다고 생각하십시오. 그냥 아, 저거 안 맞을 것 같은데. 리드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, 저거. 아,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비행기 못생긴 것 같지, 저거? 이런 뭐였냐? 시파이어 아닌데? 파이어플라이 아닌데? 하여튼 저거 너무 별로야. 내 취향에 안 맞다 그랬다. 아니야, 이거 말고, 콜세아 말고. 아, 바라쿠다.
생긴 거 내 스타일 아니면 좀 둔하게 생겼다 해야 되나? 아, 내 크라켄. 아, 이거 어떻게 참아요, 이 개꿀잼배를. 아, 콜로서스야, 미안하다. 아! 아, 33,000 딜했어. 첫 판이었네, 콜로서스. 칼로프 24,000? 쟤도 결국 당한 걸 당한. 아, 내가 시승식에 폭탄을 터뜨려 버렸네. 아니 근데 양악이라고 하기에는 8티어 밴데? 난 6티어 항모를 탄게 아니야. 넬슨한테 몇 넣었냐 근데? 화재딜.